제11 지신 호법품 견내 지신의 호법사원. 그때 땅의 신인 견내 지신이 부처님께 하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애부터 한량없는 보살 마사를 우러러 뵙고 애비하였사온데 모든 보살 마살이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다이다. 하오나 지장보살 마하살은 그 모든 보살들보다도 더 서운이 깊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연부제와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 보현, 간음, 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나타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사온데 지장보살 마하살은 육도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며 그 소원을 세운 거부수는 천백억 항아의 모래알 수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건대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 남쪽 정결한 땅에다 흙과 돌과 대와 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며 공양하고 우로로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열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어떠한 것이 그열 가지인가? 농사를 짓는 땅에 풍년이 들고,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먼저 죽은 가족들이 천상에 나고, 현재 가족들은 장수하고,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수제나 하제를 만나지 않으며, 재물로 헛된 손실이 없고 나쁜 꿈이 없어지며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성현들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앞에서와 같이 공양을 올리면. 역시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견례 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 경전과 보살이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제가 신통력을 다해 밤낮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 불, 도둑이나 크고 작은 행위 등은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견례지신에게 이르셨다. 견례지신이여, 그대의 대신통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 벼, 삼대 갈대, 곡식, 쌀, 보배 등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잊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덕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덕으로 신통력이 저 보통호 지신들의 백천배가 된 것이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장보살 본원경에 의지하여 단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온갖 재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로 하여금 피해를 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천과 범천의 건속들이 다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현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가. 이는 다지장보살을 존상에 애경하고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니라이 사람은 마침내 고해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제11 지신 호법품 견례 지신의 호법원 그때 땅의 신인 견례 지신이 부처님께 하려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애부터 한량없는 보살 마사를 우러러 뵙고 애배하였사온데 모든 보살 마사리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다이다. 하오나, 지장보살 마하살은 그 모든 보살들보다도 더 서운히 깊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연부제와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 보현, 간음, 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나타어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사온데 지장보살 마하살은 육도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며 그 소원을 세운 거부수는 천백억 항아의 모래알 수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건대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 남쪽 정결한 땅에다 흙과 돌과 대와 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며 공양하고 우로로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열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어떠한 것이 그열 가지인가? 농사를 짓는 땅에 풍년이 들고,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먼저 죽은 가족들이 천상에 나고, 현재 가족들은 장수하고,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수제나 하제를 만나지 않으며, 재물로 헛된 손실이 없고 나쁜 꿈이 없어지며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성현들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앞에서와 같이 공양을 올리면. 역시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견례 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 경전과 보살이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제가 신통력을 다해 밤낮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 불, 도둑이나 크고 작은 행위 등은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견례지신에게 이르셨다. 견례지신이여, 그대의 대신통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 벼, 삼 대, 갈대, 곡식, 쌀, 보배 등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잊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독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덕으로 신통력이 저 보통호 지신들의 백천배가 된 것이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장보살 본원경에 의지하여 단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온갖 죄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로 하여금 피해를 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천과 범천의 건속들이 다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현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가. 이는 다 지장보살의 존상에 애경하고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니라이 사람은 마침내 고해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제 11. 지신 호법품 견례 지신의 호법원 그때 땅의 신인 견례 지신이 부처님께 하려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애부터 한량없는 보살 마사를 우러러 뵙고 애배하였사온데 모든 보살 마사리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다이다. 하오나, 지장보살 마하살은 그 모든 보살들보다도 더서운이 깊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연부제와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 보현, 간음, 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나타어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사온데, 지장보살 마하살은 육도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며 그 소원을 세운 거부수는 천백억 항아의 모래알 수와 같나이다.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건대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 남쪽 정결한 땅에다 흙과 돌과 대와 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며 공양하고 우로로 애배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열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어떠한 것이 그열 가지인가? 농사를 짓는 땅에 풍년이 들고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먼저 죽은 가족들이 천상에 나고 현재 가족들은 장수하고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수제나 하제를 만나지 않으며 재물로 헛된 손실이 없고 나쁜 꿈이 없어지며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성현들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앞에서와 같이 공양을 올리면. 역시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견례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 경전과 보살이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제가 신통력을 다해 밤낮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 불, 도둑이나 크고 작은 행위 등은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견례지신에게 이르셨다. 견례지신이여, 그대의 대신통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왜냐 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 벼, 삼, 대 갈대, 곡식, 쌀, 보배 등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잊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덕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덕으로 신통력이 저 보통호 지신들의 백천배가 된 것이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장보살 본원경에 의지하여 단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온갖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로 하여금 피해를 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재석천과 범천의 건속들이 다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현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가. 이는 다지장보살을 존상에 애경하고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니라이 사람은 마침내 고해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제11. 지신호법품 견례지신의호법서원 그때 땅의 신인 견례지신이 부처님께 하려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애부터 한량없는 보살 마하살을 우러러 뵙고애비하였사온데 모든 보살 마하살이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다이다. 하오나 지장보살 마하살은 그 모든 보살들보다도 더서운이 깊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연부제와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보현간음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나타.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사온데, 지장보살 마하살은 육도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며 그 소원을 세운 거부수는 천백억 항아의 모래알 수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건대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 남쪽 정결한 땅에다 흙과 돌과 대와 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며 공양하고 우로로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열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어떠한 것이 그열 가지인가? 농사를 짓는 땅에 풍년이 들고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먼저 죽은 가족들이 천상에 나고 현재 가족들은 장수하고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수제나 하제를 만나지 않으며 재물로 헛된 손실이 없고 나쁜 꿈이 없어지며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성현들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앞에서와 같이 공양을 올리면. 역시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견례 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 경전과 보살이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제가 신통력을 다해 밤낮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 불, 도둑이나 크고 작은 행위 등은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견례지신에게 이르셨다. 견례지신이여, 그대의 대신통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 벼, 삼대 갈대, 곡식, 쌀, 보배 등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잊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덕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덕으로 신통력이 저 보통호 지신들의 백천배가 된 것이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장보살 본원경에 의지하여 단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온갖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로 하여금 피해를 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재석천과 범천의 건속들이 다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현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가. 이는 다지장보살을 존상에 애경하고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니라이 사람은 마침내 고해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제11. 지신호법품 견례지신의호법서원 그때 땅의 신인 견례지신이 부처님께 하리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애부터 한량없는 보살 마하살을 우러러뵙고애비하였사온데 모든 보살 마하살이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다이다. 하오나 지장보살 마하살은 그 모든 보살들보다도 더 서운이 깊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연부제와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 보현, 간음, 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나타어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사온데 지장보살 마하살은 육도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며 그 소원을 세운 거보수는 천백억 항아의 모래알 수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건대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 남쪽 정결한 땅에다 흙과 돌과 대와 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며 공양하고, 우로로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열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어떠한 것이 그열 가지인가? 농사를 짓는 땅에 풍년이 들고,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먼저 죽은 가족들이 천상에 나고, 현재 가족들은 장수하고,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수제나 하제를 만나지 않으며, 재물로 헛된 손실이 없고 나쁜 꿈이 없어지며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성현들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전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앞에서와 같이 공양을 올리면. 역시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견례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 경전과 보살이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제가 신통력을 다해 밤낮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 불, 도둑이나 크고 작은 행위 등은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견례지신에게 이르셨다. 견례지신이여, 그대의 대신통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왜냐 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 벼, 삼, 대 갈대, 곡식, 쌀, 보배 등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잊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덕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덕으로 신통력이 저 보통호 지신들의 백천배가 된 것이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장보살 본원경에 의지하여 단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온갖 재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로하여금 피해를 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천과 범천의 건속들이 다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현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가. 이는 다지장보살을 존상에 애경하고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니라이 사람은 마침내 고해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제11. 지신호법품 견례지신의호법서원 그때 땅의 신인 견례지신이 부처님께 아리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애부터 한량없는 보살 마하살을 우러러 뵙고애비하였사온데 모든 보살 마하살이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다이다. 허오나 지장보살 마하살은 그 모든 보살들보다도 더 서운이 깊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연부제와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 보현, 간음, 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나타어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사온데. 지장보살 마하살은 육도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며 그 소원을 세운 거부수는 천백억 항아의 모래알 수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건대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 남쪽, 정결한 땅에다 흙과 돌과 대와 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며 공양하고 우로로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열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어떠한 것이 그열 가지인가? 농사를 짓는 땅에 풍년이 들고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먼저 죽은 가족들이 천상에 나고 현재 가족들은 장수하고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수재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재물로 헛된 손실이 없고 나쁜 꿈이 없어지며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성현들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앞에서와 같이 공양을 올리면. 역시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견례 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 경전과 보살이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제가 신통력을 다해 밤낮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 불, 도둑이나 크고 작은 행위 등은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견례지신에게 이르셨다. 견례지신이여, 그대의 대신통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왜냐 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 벼, 삼, 대, 갈대, 곡식, 쌀, 보배 등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잊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덕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덕으로 신통력이 저 보통호 지신들의 백천배가 된 것이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장보살 본원경에 의지하여 단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온갖 재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로 하여금 피해를 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천과 범천의 건속들이 다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현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가. 이는 다 지장보살의 존상에 애경하고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니라이 사람은 마침내 고해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제11. 지신호법품 견례지신의호법서원 그때 땅의 신인 견례지신이 부처님께 하리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애부터 한량없는 보살 마하살을 우러러 뵙고애비하였사온데 모든 보살 마하살이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다이다. 하오나, 지장보살 마하살은 그 모든 보살들보다도 더서운이 깊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연부제와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 보현, 간음, 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나투어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사온데, 지장보살 마하살은 육도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며 그 소원을 세운 거부수는 천백억 항아의 모래알 수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건대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 남쪽 정결한 땅에다 흙과 돌과 대와 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며 공양하고 우로로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열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어떠한 것이 그열 가지인가? 농사를 짓는 땅에 풍년이 들고,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먼저 죽은 가족들이 천상에 나고, 현재 가족들은 장수하고,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수제나 하제를 만나지 않으며, 재물로 헛된 손실이 없고 나쁜 꿈이 없어지며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성현들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앞에서와 같이 공양을 올리면. 역시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견례 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 경전과 보살이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제가 신통력을 다해 밤낮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 불, 도둑이나 크고 작은 행위 등은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견례지신에게 이르셨다. 견례지신이여, 그대의 대신통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왜냐 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 벼, 삼, 대, 갈대, 곡식, 쌀, 보배 등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잊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독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덕으로 신통력이 저 보통호 지신들의 백천배가 된 것이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장보살 본원경에 의지하여 단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온갖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로 하여금 피해를 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재석천과 범천의 건속들이 다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현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가. 이는 다지장보살을 존상에 애경하고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니라이 사람은 마침내 고해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제11 지신 호법품 견례 지신의 호법사원 그때 땅의 신인 견례 지신이 부처님께 하려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애부터 한량없는 보살 마사를 우러러 뵙고 애비하였사온데 모든 보살 마살이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다이다. 허나 지장보살 마하살은 그 모든 보살들보다도 더서운이 깊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연부제와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 보현, 간음, 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나투어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사온데, 지장보살 마하살은 육도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며 그 소원을 세운 거부수는 천백억 항아의 모래알 수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건대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 남쪽 정결한 땅에다 흙과 돌과 대와 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며 공양하고 우로로 애배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열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어떠한 것이 그열 가지인가? 농사를 짓는 땅에 풍년이 들고,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먼저 죽은 가족들이 천상에 나고, 현재 가족들은 장수하고,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수제나 하제를 만나지 않으며, 재물로 헛된 손실이 없고 나쁜 꿈이 없어지며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성현들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앞에서와 같이 공양을 올리면. 역시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견례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 경전과 보살이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제가 신통력을 다해 밤낮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 불, 도둑이나 크고 작은 행위 등은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견례지신에게 이르셨다. 견례지신이여 그대의 대신통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에냐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 벼, 삼, 대 갈대, 곡식, 쌀, 보배 등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잊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독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덕으로 신통력이 저 보통호 지신들의 백천배가 된 것이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장보살 본원경에 의지하여 단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온갖 죄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로 하여금 피해를 보게 하겠느냐.또한 그대 혼자만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천과 범천의 건속들이 다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현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가. 이는 다지장보살을 존상에 애경하고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니라이 사람은 마침내 고해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제1일 지신 호법품 견례 지신의 호법선 그때 땅의 신인 견례 지신이 부처님께 하려다 세존이시여 제가 애부터 한량없는 보살 마사를 우러러 뵙고 애비하였사온데 모든 보살 마살이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다이다. 하오나, 지장보살 마하살은 그 모든 보살들보다도 더 서운이 깊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연부제와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 보현, 간음, 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나투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사온데 지장보살 마하살은 육도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며 그 소원을 세운 거부수는 천백억 항아의 모래알 수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건대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 남쪽 정결한 땅에다 흙과 돌과 대와 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며 공양하고 우로로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열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어떠한 것이 그열 가지인가? 농사를 짓는 땅에 풍년이 들고,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먼저 죽은 가족들이 천상에 나고, 현재 가족들은 장수하고,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수제나 하제를 만나지 않으며, 재물로 헛된 손실이 없고 나쁜 꿈이 없어지며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성현들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앞에서와 같이 공양을 올리면. 역시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견례 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 경전과 보살이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제가 신통력을 다해 밤낮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 불, 도둑이나 크고 작은 행위 등은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견례지신에게 이르셨다. 견례지신이여, 그대의 대신통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 벼, 삼대, 갈대, 곡식, 쌀, 보배 등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잊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독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덕으로 신통력이 저 보통호 지신들의 백천배가 된 것이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장보살 본원경에 의지하여 단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온갖 재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로 하여금 피해를 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천과 범천의 건속들이 다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현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가. 이는 다지장보살을 존상에 애경하고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니라. 이 사람은 마침내 고해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제1일 지신 호법품 견례 지신의 호법선 그때 땅의 신인 견례 지신이 부처님께 하려었다. 세존이셔여 제가 애부터 한량없는 보살 마사를 우러러 뵙고 애비하였사온데 모든 보살 마사리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다이다. 하오나 지장보살 마하살은 그 모든 보살들보다도 더 서운이 깊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연부제와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 보현, 간음, 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나타어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사온데. 지장보살 마하살은 육도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며 그 소원을 세운 거보수는 천백억 항아의 모래알 수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건대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 남쪽, 정결한 땅에다 흙과 돌과 대와 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며 공양하고 우로로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열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어떠한 것이 그열 가지인가? 농사를 짓는 땅에 풍년이 들고,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먼저 죽은 가족들이 천상에 나고, 현재 가족들은 장수하고,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수제나 하제를 만나지 않으며, 재물로 헛된 손실이 없고 나쁜 꿈이 없어지며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성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앞에서와 같이 공양을 올리면. 역시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견례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 경전과 보살이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제가 신통력을 다해 밤낮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 불, 도둑이나 크고 작은 행위 등은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견례지신에게 이르셨다. 견례지신이여, 그대의 대신통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 벼, 삼, 대 갈대, 곡식, 쌀, 보배 등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잊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덕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덕으로 신통력이 저 보통호 지신들의 백천배가 된 것이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장보살 본원경에 의지하여 단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온갖 재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로하여금 피해를 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천과 범천의 건속들이 다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현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가. 이는 다지장보살을 존상에 애경하고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니라이 사람은 마침내 고해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